네, 안녕하세요. 성공첩의 시작 답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오늘이 보니까 벌써 6월 26일 화요일, 6월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시간이 빨리 간다 이런 말들 요즘 많이 하실 텐데요. 우리 취준생분들은 이런 게 또 더 피부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9월이 또 하반기 공채 시즌이다 보니까 두어 달 조금 넘게 남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수시 채용도 신경 쓰고 또 하반기도 준비하랴 얼마나 바쁠지 실감이 납니다. 길고 긴 마라톤과 같은 취업 준비 기간 지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순간도 취업 성공을 위해서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왜 떨어졌나 프로그램을 보면서 스스로 좀 점검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또 오늘 있을 스펙 감별사를 통해서 스펙 고민도 함께 해결해보고 자신의 스펙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본인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곧 공채에 대한 내용도 다뤄질 예정이니까요. 한편 한편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왜 떨어졌나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의 수혜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출발해 봐야겠죠?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 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왜.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데요.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하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스펙 점검 그리고 지원 전략에 이어서 둘째 날 자소서 컨설팅을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또 왜 떨어졌나 시즌4에 새롭게 합류하신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빅스터디의 정주헌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 빅스터디 정주헌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원쌤, 저도 처음 뵙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원쌤을 처음 뵙고 같은데요.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전 직장은 기업은행에서 인사 담당을 했었고요. 지금은 주식회사 RMS ID라는 광고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광고랑 행사를 진행하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많은 분들하고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면서 있고요. 그리고 더빅스터디라는 곳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 한 500명 정도 학생들이랑 행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제 자소서 컨설팅을 직접 해주실 텐데 오늘 임하는 각오가 있다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그 동의 없이 자소서 보고 되게 혼나려고 왔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제가 학생들이 저를 부를 때 동네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은 모질게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그럼 좀 모질게 혼날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준비생 신동엽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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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출연하고 좀 주변 분들, 부모님이나 친구들 방송 보셨나요, 혹시? 안 알렸거든요, 주변에. 예, 그래서 근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들킨 기분이었어요, 되게. 주변 친구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갑자기 캡처해서 뭐냐고, 이게 뭐냐고,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막 이런 말을 들어서 네. 예, 되게 당황했었습니다. 네. 네. 어제 첫 방송을 하면서 조금 언급했던 게 좀 공채 지원 횟수가 왜 적냐고 했더니 자소서 쓰는 게 좀 오래 걸려서 그 부분이 좀 어렵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좀 자소서 쓸 때 이 부분, 이런 항목이 좀 어려웠다는 게 있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원 동기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제 주변 친구들도 좀 많이 곤란을 겪고 있는 항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또한 이거를 지원 동기를 제가 만약에 이 회사를 오랫동안 준비했다면 모를까 조금 급하게 준비한 입장에서는 지원 동기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될지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반기 공채 지원수가 적은 취준생들이 많이 하는 고민이 바로 지원 동기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 나갈지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오늘 방송에서 좀 그 고민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로 해보고요. 먼저 혹시 주원쌤 어제 스펙 점검한 거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동엽 씨 스펙을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제가 이 부분 정말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셨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스펙이라고 하면 이제 정량이 있고 정성적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변수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학교 학점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뭐 어학 점수라든지 동엽 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직무적인 부분에서의 관점 아니면은 업종에서의 내가 하고 싶어하는 길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 전혀 없어요. 되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거든요. 그럼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이 친구가 우리 업종에 가고 싶어하는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약간 포커싱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조금 화가 났고요. 그 다음에 12군데인가 그 정도밖에 네네. 지원을 안 했잖아요. 그거는 스카이 나온 학생들도 그렇게 안 해요. 최소한 이번 하반기에는 25군데 정도는 꼭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어제 해주신 말씀이랑 어쨌든 방향성이 네. 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자소서 그럼 점검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 많은 분들이 자소서 그리고 또 동협 학생이 어려웠던 지원 동기 이런 부분을 어려워하는데 자소서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다가갈 수도 있을 텐데 좀 네. 친근해지게 쉽게 다가가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인사를 담당하면서 한 2만 명 정도의 자소서를 봤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사 담당할 때 캠리를 나갔을 때는 자소서를 정말로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자소서 하나하나 다 집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실제로는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시간적인 부분에서 피로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 쓰실 때 인담자가 모든 것을 꼼꼼하게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 직종, 직무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겠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채용 프로세스, 서류, 인적성, 면접 부분들 중에서 이 자소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인재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지 좋은 인재가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시고 내가 좋은 인재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이야기하려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로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쓰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담자가 보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소서의 질문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자소서를 쓰기 전부터 나는 이 경험을 꼭 써야 돼. 나는 인턴을 했으니까 나는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으니까 이 경험을 꼭 써야 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먼저 선점을 해놓고 쓴단 말이에요. 네. 아마 동엽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왜 1번에 넣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 질문에 맞게 나의 이야기들을 찾아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동엽 씨 자소서를 좀 미리 받아보셨을 텐데 혹시 평가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인담자들이 채용을 할 때 점수를 이렇게 뭐 75점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A, B, C 이렇게 나누는데요. 네. 총괄적인 점수를 말씀을 드리면은 B와 C 사이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왜 좀 그렇게 하셨는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동엽 씨는 본인의 이야기들을 질문에 맞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집중을 안 하고 있어요. 질문을 저는 동엽 씨가 따로 뽑아놨으면 좋겠어요. 질문지를 따로 뽑아놓고 그걸 계속 읽으면서 나의 이야기를 쓰려고 했으면 좋겠는데 질문을 안 읽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인담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학점으로 치면 10불 정도가 될 텐데 좀 재수강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래서 네. 오늘 어떤 부분을 고칠지 어떻게 좀 심폐소생을 시킬지 전략을 들어볼 텐데 많은 자소서 중에 좀 어떤 자소서를 오늘 저희가 예로 들어서 좀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떨어진 자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디아 자소서를 조금 선정을 했었고요. 네. 선정한 이유는 네, 물론 질문에 답을 너무 안 하고 있어서 네, 화가 나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커피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요. 네, 이야기를 하려고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주원쌤 화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이디아 커피 자소서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럼 어떤 항목이 짚어주셨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 항목은 지원하게 된 동기를 작성해야 하는 동엽 씨가 어려워하는 항목입니다. 어떻게 서술했는지 궁금한데요. 직접 좀 읽어주시죠. 네. 이번 이디아 커피 슈퍼바이저 직무에 지원하면서 저희 지역을 포함한 4개 지역에 32개 지역의 이디아 커피 지점에 방문하여 점주님, 아르바이트생분들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고민사항들이 있었지만 크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테이블 회전율에 대한 고민입니다. 각 지역 점주님들의 가장 공통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족이 늘어나면서 테이블을 3, 4시간 또는 그 이상까지 점유하고 계신 고객님들이 늘어났고 이는 곧 테이블 회전율의 저하로 이어져 매출 하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음료 하나만 시키고 4시간에서 5시간까지 앉아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 때문에 전체 손님에게 피해가 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가게 할 방법이 없다고 저에게 소연하셨습니다. 점주님들의 이러한 여러 의견을 듣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러한 고민에 제가 슈퍼바이저로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해결해보고 싶어 이디아 커피 슈퍼바이저 직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이었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딱 들어도 느껴지고 조금 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없어서 이게 무슨 대답인지 싶은데
그래서 좀 꼽아주셨나요? 왜 이 네. 문을 꼽아주셨는지. 네, 동엽씨 다시 읽어보니까 좀 답답하죠. 예, 네,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답을 안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보면 이디야커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동엽 씨는 왜 이디야커피를 지원했는지, 그러니까 이디야커피가 소속돼 있는 산업,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디야커피의 포지션,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3단계를 잘 엮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원 동기인데, 여기에는 이디야커피라고 하는 산업도 들어가는 것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동엽 씨도 없어요. 그냥 점주의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아, 이 친구의 점주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친구가 우리가 뽑아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소서 쓰실 때 지원 동기란 과연 어떤 것들을 보려고 하는지를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인성, 역량, 로열티 이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 포커싱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지원 동기라고 하는 것은 역량, 그다음에 로열티, 산업에 대한 로열티, 직무에 대한 로열티 그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포커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원 동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포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커피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안 나와 있고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짜서 보완을 하면 좀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나의 지원 동기는 나의 경험을 쓰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예, 커피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커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학생들하고 많이 해봤어요. 커피를 보면은 누구는 맛 때문에 마실 거고요. 누구는 향 때문에 마실 거고요. 누구는 친구랑 만나기 위해서, 각성하기 위해서, 혹은 저처럼 약간의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마시기도 하죠. 네. 예,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커피를 마실 때 각각의 취향이나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러한 가치관들이 커피 산업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에서 우리 이디야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를 조금 잘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안 뽑고 싶어요. 네. 그럼 이 지원 동기에 관한 부분 다른 산업에서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뭐 자동차면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거기서 그 회사가 위상, 그리고 나와의 좀 연결고리 이런 식으로 다 풀어가면 좀 되는 건가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거죠. 네.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를 이야기하면 애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현대 자동차와의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아반떼를 타셨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구현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지원 동기는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며 그 직무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생산관리를 할 것인지, 품질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마케팅을 할 것인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들이 나를 뽑아서 가장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원 동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동엽 씨가 답한 건 좀 어떻게 보면 포부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이 두 번째 저희가 항목을 살펴보면 여기서 묻고 있거든요. 네. 입사 5년 후의 나의 모습, 그리고 이디야 커피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서술해라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동엽 씨가 한번 직접 본인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제가 이디야 커피에서 이루고 싶은 최종적인 목표는 이디야 커피가 카페로서의 입지뿐만이 아니라 공부하기 좋은 공간, 일하기 좋은 공간 같은 공간 사업으로서도 거듭날 수 있는 기초를 닦고 싶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루고 싶은 단기적인 목표로 점주님들이 평소에 하고 계신 고민인 테이블 회준율 증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카곤족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인구수는 줄었지만 공부하는 기간은 늘어난 요즘 세대에 일어나는 시대적 흐름을 볼 때 꼭 카공족을 몰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슈퍼바이저가 된다면 오히려 이 카공족에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싶습니다. 스터디할 수 있는 좌석을 따로 갖춰놓는 동시에 멤버십 혜택을 도입하여 시간별로 예약을 받고 그에 따라 음료를 할인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스터디 좌석을 제외한 다른 좌석에는 콘센트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오래 앉아 계시는 것을 미리 방지함과 동시에 테이블 회전율을 증가시키겠습니다. 제 입사 후 5년까지 점주님들의 테이블 회전율에 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림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이디야 커피가 프리미엄 독서실, 공유 오피스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쌤한테 여쭤보기 전에 먼저 좀 동엽 씨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쓸 때랑 다시 또 읽어볼 때랑 네. 좀 기분이 다를 것 같은데 이 답변이 좀 최선이었을까요? 네. 어쩌자고 제가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네. 변명을 하자면 좀 급하게 쓰긴 했어요. 다른 자소서를 쓸 때보다 좀 그렇게 돼가지고 문장도 되게 숨차네요. 제가 읽으면서도 되게 그래서 많이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전문가의 딱 눈길로 봤을 때 주원쌤은 이 두 번째 답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디야의 전략,
그다음에 동엽 씨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까 지원 동기에서 나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싶다. 회전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대한의 회전율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엽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석을 너무 안 했다. 그런 부분이 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 회사, 그다음에 직종, 직무, 그리고 내가 맞물려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강하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 사실 지원 동기에서는 전반적으로 내가 이러한 직종과 직무에 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한다면은 포부에서는 그런 것들 중에서 나는 어떠한 전략을 수립을 하겠다. 그러한 전략이 우리 이디아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전략을 수립을 하고 싶고 거기에서 나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 장기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떠한 스텝을 밟아서 이러한 것들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바지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네, 네. 방향성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이 경험 말고 좀 다른 경험을 쓰는 게 좀 더 좋을까요? 포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디테일하게 쓰는 것은 아니고요. 경험보다는 이제 내가 이 산업을 분석했던 거, 이 업종을 분석했던 이야기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디아의 이제 기본적인 전략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디아 커피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쓰게 하는가. 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디아 커피가 이제 스타벅스 옆쪽에서 이렇게 상권을 마련하면서 테이크아웃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테이크아웃이 아니라 요즘에는 테이크아웃 커피 중에 상당히 저렴한 커피들이 더 많아졌어요. 1,000원짜리 커피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경쟁력을 조금 많이 잃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프리미엄으로 좀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회전율보다는 한 명이 소비를 좀 더 많이 하게 하는 것들을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맞물리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포커싱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주원쌤이 동엽 학생을 처음 보시는 거죠? 네. 이렇게 처음 만나자마자 굉장히 팩폭을 하셨는데 조금 칭찬받을 만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찾아보면. 오늘 좀 칭찬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 되게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뭔가 이를 악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 학생,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이었으면 조금 정말 욕을 하면서 비속어를 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는 가고 싶은 거야? 이디아에 가고 싶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동엽 씨 솔직하게 말하면 가고 싶은 게 아니었고 그냥 낸 거였잖아요.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걸리나요? 네. 그냥 냉게 확실히 보이는데, 좀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서도 잘 썼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찾기가 좀 그렇게 많지 쉽지가 않았고요. 그나마 조금 보이는 항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따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좀 하나 좀, 요 자소서는 그나마 좀 괜찮았다는 게 있을까요? 이 지금 보여드렸던 자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만약에 오늘 그 뭐야 지금 이디아 말고 다르게 좀 칭찬할 만한 자소서 같은 게 있다면은 하이트 진로의 자소서가 그나마 이디아보다는 동엽 씨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조금 칭찬을 할게요. 최종까지 갔던 그 기업이 맞죠? 하이트 진로.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이 하이트 진로는 어떤 부분이 조금 괜찮으셨나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에는 동엽 씨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이트 진로에는 그래도 이 친구가 어떠한 성향인지가 조금 보였어요. 상당히 좀 진취적이고 접근적이다. 보였던 자소서인가요? 네, 동엽 씨가 조금 보였어요. 그래서 그나마 낫다. 근데 그전 자소서는 전혀 동엽 씨가 없어요. 근데 지원 동기라는 것은 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내가 왜 지원했는 거잖아요. 근데 하이트 진로는 그나마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하겠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나마 조금 동엽 씨가 담겨 있는 하이트 진로의 자소서를 좀 읽어볼 텐데 이번 항목은 지원 동기 및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를 서술하라는 항목입니다. 동엽 씨 읽어주시죠. 61,320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릉 지역을 담당하고 향후 해외에 도전할 신동엽 영업사원. 하이트 진로의 국내 영업, 특히 강릉 지역의 B2B 영업에 지원하며 제가 보유하고 있는 7년간의 해당 지역 경험과 B2B 인턴 및 사회활동을 통해 확보한 분석력이 이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5년 교육 관련 스타트업 기업인 ING 스토리 B2B 영업부서에서 약 1년간 근무하며 영업 직무를 실무로 경험하였습니다. 경쟁사, 타겟의 특징 분석, 소비자의 니즈 파악 중요성을 확인하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B2B 영업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하며 경포대, 강문해변, 중앙시장, 남산 등 강릉의 대부분 관광지에 대한 지역 이해도가 높다고 확신합니다. 그 결과 강릉 지역 관광객들은 대부분 SNS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온 2030 세대가 많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지역을 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전략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머릿속에 오래 남을 추억 커플 힐링 버스. 하이트진로의 국내 영업 아이디어, 특히 강릉 지역의 남산 경포대 벚꽃 프로모션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시기 및 장소, 매년 4월 6일 남산 경포대 일원에서 열리는 벚꽃 축제 영장, 시행 방법, 버스형 홍보 공간을 선보이고 버스 안으로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발 마사지 기계를 비치함과 동시에 인스타그램 업로드 이벤트를 통해 제품 홍보 병행, 홍보 대상 2030 커플 중 여성을 타겟, 홍보 제품 올 3월 중순 출시되는 기린 이치방 벚꽃 에디션과 저열량 맥주 S. 제가 입사 10년까지 강릉 지역에서 영업 전략을 인정받아 국내 타 지역으로 확대 및 해외 지역에 대한 전략 수립 업무까지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이제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더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칭찬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이유로 꼽으셨을까요? 네. 이제 하이트 영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주 업주권에서 이제 우리 상권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되게 많이 하는 업이 강하죠. 그래서 네네. 지역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동엽 씨가 나는 지역에서 이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것보다는 동엽 씨가 좀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진취적인 모습이나 적극적인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서 이 친구들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이 좀 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답변은 ABC에서 좀 점수를 주신다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적은 거는 B불로 적었는데요. A-라고 이야기할게요. 감사합니다. 되게 후한 교수님이 하시는 방식으로. 네. 교수님한테 메일 보내가지고 네. 점수 좀 올린 약간 그런 기분입니다. 네. B불에서 A-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네. 일단 동엽 씨가 지금까지의 어떤 자소서 유형을 좀 보셨는데 지원 동기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취약한 걸로 파악이 되시나요? 네, 일단 질문의 답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말한 것처럼 질문을 다 읽어보면 지원 동기 및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를 기재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경험을 나열을 하고 있고요. 뒷부분에는 보면 본인의 전략 수립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전략 수립을 해라고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상당히 조금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동엽 씨가 태고를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읽고 그다음에 내가 쓴 글을 읽으면서 이것들이 매칭이 잘 되고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동엽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소서 쓰는데 조금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이게 뭐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좀 덜 돼 있어서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파악을 하셨나요? 분석에 대한 시간도 문제였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약간 총체적으로 좀 난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이렇게 좀 쓰는데 오래 걸린다면 그거에 대한 좀 뭐 좀 빨리 쓸 수 있는 잘 쓸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부담감을 일단 좀 덜어냈으면 좋겠어요. 인담자가 자소서를 그렇게 많이 읽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를 너무 내가 잘 쓰겠다, 산업 분석, 기업 분석을 너무 완벽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요. 그냥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먼저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 산업의 어떠한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소서를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다고 좀 편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랑 말할 때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두 가지식으로 이 질문을 했으니까 지원 동기를 한 이유, 내가 이쪽에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쪽 산업이 이렇게 흘러갈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런 전망이 될 것이고 거기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근거, 경험을 살짝 넣어주는 정도로 편하게 구성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소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 7개 정도의 항목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 항목을 조금 미리 산업별, 그 다음에 직무별로 조금 써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자소서는 쓰는 것이 아니라 내는 것이다. 어차피 잘 안 읽는다. 자소서는 면접관이 면접을 보기 직전에 읽는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대량 생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로또가 되고 싶어도 아무리 안 사고 번호를 계속 고민하는 것보다는 많이 사는 게 로또를 될 수 있는 지름길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고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일단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주면서 본인을 좀 더 드러내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오늘 주원쌤이 또 동엽 학생에 대한 자소서를 좀 낱낱이 평가를 해주셨는데 오늘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다 물어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 지원 동기를 쓸 때 그
지원 동기에 대해서 입사 후 포부가 꼭 밑에 붙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입사 후 포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지원 동기에 넣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입사 후 포부에 넣으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써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혹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자소서에 대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지원 동기에다가 내가 포부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면은 자소서 유형을 보면은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가 같이 묶여 있는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가 나눠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거라면은 유기적으로 흘러가도 되겠죠. 아, 나는 이쪽 산업에서 이러한 생각을 해왔고 거기에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러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우리 회사에서 포부로 남기고 싶다라고 연결을 시켜도 되겠죠. 근데 떨어져 있다면은 굳이 일부러 연결을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결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일부러 나는 이렇게 전략을 짜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지원 동기는 그냥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뽑을 때 좋은 인재라고 하는 것은 인성, 역량, 이 로열티 세 가지가 고루 갖춰져 있어요. 인성 아무리 좋아도 일을 못하면은 짜증이 날 거예요. 네,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사람이 안 좋으면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좋아도 계속 그만두고 싶어요. 그것도 힘들 거예요. 이 세 가지, 인성, 역량 세 가지가 상당히 고루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 갖춰져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요. 자소서 항목들을 구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지원 동기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인가?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의 로열티, 아, 이 사람이 이쪽 산업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그 산업 중에서도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가 보고 싶어서 지원 동기를 써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아,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소비자로서 느꼈을 때 되게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내가 생산자가 될 때, 담당자가 될 때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산업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그쪽에서 내가 이런 담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해봤는지 그리고 그 산업 속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정확히 좀 파악을 하고 썼으면 좋겠고요. 경험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네. 예, 그리고 지원 동기에서 너무 막 대단한 걸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지원 동기 어차피 읽어보면 다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아, 이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변하거든요. 너무 막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지원 동기는 로열티, 산업, 직무 그것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맞물려 있는 나의 이야기를 쓰겠다 정도로 좀 가볍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뭐 더 좀 궁금한 게 있을까요? 아니요. 이제 궁금한 게 좀 많이 풀린 것 같아가지고 좀 집에 가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자소서를 쓰면서 우리 회사가 왜 당신을 좀 뽑아야 되느냐,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본인의 뭐 아까 쓰지 말했던 본인의 경험 위주로 좀 쓰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이런 포부를 더 드러내는 게 좋을까요? 네. 자소서는 이제 그 사람의 가치관, 인성을 물어보는 항목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쪽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해봤는가, 로열티를 물어보는 항목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직무에 대해서 내가 발의를 해봤는가, 혹은 그 직무에 대해서 로열티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는가, 예, 경력에, 경험에 관련된 질문들을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쓰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아, 나의 경험을 보여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접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아, 이 질문을 왜 했을까를 고민을 조금 하시면서 보면 좋겠고요. 질문 중에서 보면은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이쪽 직무를 오기 위해서 했던 노력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쪽 직무에 본인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발휘했던 경험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하는 스타 기법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의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왜 했는지 왜를 잘 안 쓰거든요. 왜 했는지 꼭 써주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써주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인성, 그 다음에 그 직업, 직무, 직종에 관련돼서 물어보는 것들은 경험이 아니라 생각을 쓰는 거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예, 이것들은 통찰을 가지고 그 산업이나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을 했던 흔적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안 쓰고 경험만 쓰려고 해요. 경험을 자랑하려고 하죠. 근데 사실은 경험은 이력서에 썼잖아요. 이력서를 보면서 인사 담당자나 아, 이 친구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겠구나. 아, 이 친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직종, 우리 직무에 이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예측,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또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 안 읽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험을 물어보는 항목들에는 경험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내가 왜 그 업종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근거를 써준다 정도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 근거가 어느 정도의 경험이 들어가겠죠. 네.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컨설팅이 마무리됐는데 혹시 동엽 씨 오늘 소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얼얼하네요, 되게. 한 대 맞은 기분인가요? 네. 여러 대 맞은 기분이라서 그래서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거 바탕으로 좀 미리 좀 써보고 하반기에 또 할 때는 좀 산업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좀 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생각해서 넣어가지고 좀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원쌤이 이제 동엽 학생이 좀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마지막 한 방을 좀 날려주신다면 동엽 학생한테 꼭 필요한 뭐 신의 한 수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계속 말씀드렸죠. 많이 써라, 제발 좀. 네. 그다음에 질문지를 꼭 따로 뽑아라. 네. 네. 그러니까 질문지를 한번 읽고 그냥 쓰지 마세요. 학생들 정말 많이 실수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냥 아 이거 그냥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내가 이 경험을 써야겠다 정해놓고 그 경험을 계속 자기가 빠져가지고 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질문지를 따로 모으세요. 한번 읽고 또 자소서 쓰기 전에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열 번, 백 번 계속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지 총괄적으로 어떤 것을 보려고 하는지가 보일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동의 없이도 정말 그게 심해요. 안 봐요. 질문지를 안 봐요. 네, 그게 문제거든요. 인담자는 질문지 만들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구성이나 단어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날 자소서 컨설팅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내일은 모의 면접, 면접 컨설팅을 하는 날입니다. 이제 동엽 학생은 모의 면접 준비를 해오시면 되겠고요. 내일 다시 뵙겠고 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더 빅스터디의 정주환 대표님도 저희가 목요일 날 토탈 컨설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차재호 코치님과 함께하는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식으로 시작하세요. 왜 저럴까 싶죠? 그건 아니죠. 네. 별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요새. 속상하기도 하고. 얘는 있어 확실해. 나 있는 것 같아. 사실 저도 있죠.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사회,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옆구리 폭력배, 진행방해꾼.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인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부산에 준비된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고용기업은 강서구 지사동 조제의 주식회사 대동 스프링입니다. 자동차용 스프링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CNC 선반 조작원 2명입니다. CNC 기계 조작 및 포장, 후공정 작업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학력,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컴퓨터 활용 능력 가능자,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 시계차 운전 가능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시급 8,000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조정 가능합니다. 그 밖에 통근 버스, 기숙사,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의 복리 후생이 있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으로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신 후 우편, 팩스,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구직권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양산시 북정동 소재의 주식회사 경림 HTC입니다. 우레탄폼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자동차 부품 개발 품질 관리원 2명입니다. 자동차 부품 개발 및 품질 관리, 해외 법인 업무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전문 제조 이상 관련 경력 2년 이상 청년층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스페인어 중급 이상자, 운전 가능자, 해외 장기 출장 가능자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31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을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품질관리원 2명을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이효순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 전주에는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부안효 요양병원입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재활치료실에서 근무할 물리치료사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업무 특성상 물리치료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은 격주 휴무제이며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 12시까지로 급여는 연봉 2,400만 원부터 2,600만 원입니다. 복리 후생으로는 차대보험 가입, 퇴직연금, 그리고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을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구직권이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삼봉모터스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에서 원부자재 수급, 외주 입고품 검수, 원부자재 재고조사 및 수불관리, 외주업체 관리,
자재 입출고 관리 업무를 수행할 자재구매 물류사무원 한 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부터 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자동차 일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하신 분만 지원 가능하며 우대사항으로는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 기계차 운전 가능하신 분, 그리고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급여는 연봉 2,400부터 2,600만 원이며 면접 후 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이 7월 5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재구매 물류사무원 한 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북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이라곤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는데요.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것일까 고민하는 취업 준비생분들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스펙 감별사는 잡정보센터의 취업 요정 겸 스믈리에입니다. 리포트의 차정원 코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굴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어디 좀 좋은 데 다녀오셨습니까? 아니요. 뭐 아닌가요? 대학원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본에 잠깐 다녀왔어요. 네. 여행차 가신 게 아니라? 그러면... 예, 학술제가 있어가지고. 아, 그럼 하나도 안 놀고 그냥? 아, 잠깐 놀았어요. 네. 뭐 하고 노셨습니까? 그 오타쿠 축제가 있어가지고 오타쿠 코스프레 하는 분들이랑 사진도 찍고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직접 일본어 잘하는 분들이라고요. 취업 요정 코스프레 이런 건 안 하셨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정장 입고 왔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오타쿠 프로젝트. 오타쿠 그쪽 갔다 오셨고 정신을 못 차리긴 해가지고. 전 정신 차렸어요. 예상치도 못한 오타쿠 얘기 나갖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사진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그 특수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건 왜 때문일까요? 네, 글쎄요. 행복한 비도 오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비가 와서 그렇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오늘 수고해주실 2부의 도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취준생들의 스펙에 대한 고민들을 들어보고 있는데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이 코치를 해주는 차 코치님의 스펙을 저희가 뭐 신뢰가 안 된다면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갑자기 네. 저는 이제 2011년에 취업을 했고요. 네. 저도 뭐 학점 3점대 후반에 영어 말하기 뭐 IH. 뭐 해외 봉사활동, 인턴 경험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때만 해도 이제 그걸 했다를 강조하는 쪽에 취업이 초점이 맞췄다면 요즘엔 취업이 좀 더 어렵죠. 단순히 했다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한 이력과 스펙을 바탕으로 내가 해당 회사에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좀 더 깊이 있는 준비가 필요한 요즘이 아닌가 싶은데요. 빨리 취업하기 잘했습니다. 네. 그러면 차 코치님의 스펙이면 지금 손쉽게 좀 취업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아니요. 잘 안 되나요? 예, 잘 안 될 겁니다. 네. 이게 좀 그 직무를 어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가요? 네. 그 관련 경험들이? 예,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했었던 그 당시에 핫했던 경험들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세미, 혹시 세미 캐스터는 스펙이 좀 어땠나요? 스펙이요? 네. 전 차코치님보다도 못한데요. 굳이 저랑 비교하시죠. 저는 작년 2월에 졸업을 했고요. 네. 학점은 3점 중반대? 그렇게 했는데 전 대외활동 같은 걸 좀 안 했어가지고 학교 생활을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훌륭한 네. 캐스터가 되셨군요. 그렇죠? 네. 나이가 스펙이니까요. 그럴까요? 네. 네, 그럼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스펙을 분석받고 싶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알아야 할 텐데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합니다. 매주마다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주신 분들은 방송 말미에 한 분을 추첨해서 오픽스케어 대표 강사 니나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은 어떤 스펙에 관한 고민거리가 들어왔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글을 신세미 캐스터가 읽어주시죠. 네, 첫 번째 신청글은 아이디 기억딩기억딩이라는 27살 남성 구직자분인데요. 이분은 부산지방사립대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요. 학점은 3.1입니다. 어학점수는 오픽 IM1을 가지고 있고 자격증으로는 유통관리사, 국제무역사, 그리고 운전면허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 입사를 하고 싶은 곳은요. 1순위가 CGV, 2순위 식품회사, 그리고 영업이나 영업관리 직무를 원하고 있고요. 이분은 커마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또 유통알바를 하려는데 뭐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냉철하게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그딩그딩님의 사연은 지원하려는 회사에 맞춰서 좀 영어 성적을 준비할 거고 아르바이트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콘치님이 보시기에 좀 어떠셨나요? 예, 그 참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네. 한 네 대까지가 됐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억딩님은 이 영상을 영상으로 다시 보시게 될 텐데 편하게 제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커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공기업을 지원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커말 준비는 무의미합니다. 본인의 1순위 회사가 CGV이고 2순위 회사가 식품의 영업입니다. 2순위에서 타겟팅이 잘못됐습니다. 본인의 그동안 해왔던 이력과 노력들은 소위 플랫폼 단에서 매장을 관리하거나 고객을 응대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오히려 마트라던가 하다못해 하이마트도 좋고요. 아니면 백화점 영업관리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쪽에 대한 노력으로서 어떤 그 직무라던가 업체 선정, 업종 방향 설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스펙의 경우는 오픽과 같은 스펙킹 점수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본인이 IM3로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본인의 이 IM1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IL인데 부끄러운 마음에 IM1이라 하실 수도 있을.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상. 더군다나 본인이 이공계도 아니고 문과인데 경제학도면 뭐 경제학도에서가 아니지만 영어 어학 점수가 최소 IM3에서 IH가 나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점은 본인이 희망하는 유통업체 경쟁 자체가 치열하기 때문에 어학의 최소한의 조건들은 갖춰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학점이 낮은 부분들, 이걸 메울 수 없는, 즉 졸업의 상태라고 하신다면 학점을 메울 수 있는 다른 활동들로 메워야 되긴데 문제는 15가지의 이 다양한 경험들이 본인의 직무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경험이라기보단 본인의 마인드나 본인의 태도의 강점을 어필하기에 적합한 경험에 불과하다는 점, 그 점이 아쉽습니다. 따라서 면접 이후를 고려했을 때 특히 자신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 이런 실무진 면접에서는 본인의 경험 정리가 일정 부분 필요하겠습니다. 장교 출신이라 하셨지만 장교 전역 노리기에는 지금 전역을 하셨을 거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사 선정과 업종 선정 그리고 스펙에서 부족한 게 지금 걱정하시는 고민의 단계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운 내십시오. 이분이 지금 학점이 조금 낮은 편이어서 3.1인데 예. 이런 분들은 뭐 관련 경험이나 이런 걸 좀 메꿔야 되겠지만 이 네. 경제학 전공을 좀 살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제학 전공을 살리고 싶지만 3.1이기 때문에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분이나 캐스터분으로 치면 발음이 안 좋은 겁니다. 사투리가 심하실 거예요. 네. 거의 그런 거와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좀 살릴 방법이 없나요? 관련 경험만이 좀 외부 교육을 좀 받아서 경제학에 부족한 지식을 메웠거나 전공학점만 봤을 때 뭐 3.5가 넘는다라고 한다면 좀 더 희망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네. 본인이 기억딩님이 희망하시는 업종이 전공과 그렇게 연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학의 강점을 살리진 못하지만 수치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면에 다른 활동들과 좀 실적과 목표가 분명했던 활동 위주로 정리가 재배치되거나 없다면 경험을 새롭게 쌓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운 내십시오. 기억된. 네, 근데 이분은 전역 장교 이 경험 있으신데 장교 전역으로 들어가는 건 안 될까요? 이게 이제 장교 전역 이전에 장교 취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전역 이후에는 전역 장교로 지원을 한다 해도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본인의 후배 기수들과의 대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한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 왜 취업 안 하고 지금 준비했냐라는 좀 준비에 대한 성실도 면에서 조금 마이너스한 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장교 전형을 좀 노릴 때 만약에 장교 출신인데 장교 전형에 지원을 못했으면 일반 전형에서 좀 이 장교로서의 경험 같은 게 어필을 해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예, 어필이 되지만 아무래도 단체 활동이나 조직 생활에 적응에 대한 정도의 국한이 될 것이고요. 직무 역량을 어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굳이 한다면 한 협업 능력 정도,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어차피 이 전역 장교 때 또 장교 직무가 뭐였느냐에 따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사 장교이실 수도 있고요. 작전 장교가 아니시라면 오히려 좀 본인이 조직 안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노력하셨던 얘기 위주로만 정리가 되고 그 정도밖에 쓰이지 못한다는 점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유통 알바를 하려는데 뭐가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예. 어떤 게 좀 좋을까요? 아, 이제 영화관 알바는 그만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화관 알바 그만하시고 차라리 네. 편의점이나 본인이 조금이라도 유통 플랫폼 중심의 그 업종에서 연관성을 쌓을 수 있는 일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물류업계, 뭐 군포 가셔서 택배 알바, 상하차 알바라도 잠깐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울 것 같고요. 단순히 그 알바를 했다 해서 그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 주로 했던 역할과 목표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전형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실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좀 냉철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이제 하반기 계획을 좀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바로 이어서 다음 댓글을 신세미 캐스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신청글 아이디 사실이라는 27살 남성 구직자분인데요. 이분은 인천대학교에서 신소재공학과를 4.38점으로 졸업을 했고요. 어학은 토익 775점 그리고 오픽 IM2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으로는 커말 1급 산업안전기사 가지고 있고요. 경력사항으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인턴으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외활동은 SK하이닉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를 했는데 아쉽게 수상은 못했다고 하는데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토익인데 800점을 못 넘는 토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 등 반도체 공정이나 설비 직무에 관심이 있다고 하고요. 하고 싶은 말로는 서류 통과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제 스펙이 문제일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실님이 스펙이 문제냐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보기에 좀 영어 성적 외에는 학점도 좋고요. 관련 인턴 경험도 있어서 좀 스펙 부분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한유진 캐스터가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스펙이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서류 통과율이 좋지 않은 건 스펙의 여집합인 자소서랑 면접 대비가 거의 안 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인접 성풀이도 원활하지 않으셨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나이도 딱 적당합니다. 학점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학점이 4.38인데 전공만 따졌을 때 이게 4.38 이상이라면 더 좋습니다. 거의 만점에 가깝게 열심히 하신 거죠. 그리고 반도체 공정설비 직무 희망한다 하셨으니까 그 이제 신소재공학도가 배우는 과목 중에 이제 반도체 쪽 파트에 반도체 소재 공정이나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학습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충분함으로 지식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인턴 경험도 있고요. 공모전 참여해서 실패 경험으로 해당될 만한 수상 실패 경험도 있습니다. 기사도 있고요. 공기업 대비에 맞게 커말도 있습니다. 800이 못 넘더라도 700이 넘으면 공기업 지원도 가능하므로 토익도 있습니다. 사실상 뭐가 문제냐 이겁니다. 영어 말하기 점수가 그나마 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계 반도체 장비업체 취업, 즉 뭐 ASML이나 AMK 취업을 희망하신다면 아예 H 정도의 어학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땐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뭘 더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한다면 뭐 서울대 같은 데서 외부에서 하는 뭐 반도체 공정 교육을 받으시든지 뭐 아니면은 뭐 기사를 굳이 딴다면 뭐 품질 경영 기사 아니면 뭐 공기업 뭐 한수원 같은 데 취업을 원하신다면 뭐 일반 기계 기사 같은 걸 따실 것을 뭐 권해는 드리지만 지금 본인의 타겟팅이 그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도체 공정 설비 직무를 희망하신다면 아무래도 전형에 입각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서류 통과율이 낮은 건 자소서를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잘 못 쓰셨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본인의 이 인턴 경험이나 공모전 참여 경험 얘기가 좀 잘못 기재되었고요. 프로젝트 중심으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혹은 프로젝트 참여가 미진했고 약간 공부했던 내용 위주로 학점을 관리하다 보니 적당한 경험을 제대로 찾지 못했거나 아예 없었거나 했던 일들 때문에 벌어진 것 같습니다. 뭐 추천을 굳이 드리자면 인턴을 한번 더 하시거나 뭐 반도체 소자 교육 같은 걸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좀 받아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서 좀 탄탄하게 취업 준비한 그런 구성원으로 예비 구성원으로서 준비를 해주실 것을 좀 우리 사실님 진짜 사실입니다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분은 어쨌든 전문가가 딱 봐도 스펙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제 판명이 됐고요. 뭐 자소서나 면접 대비 인적성 이 부분에서 본인이 좀 부족한 게 없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이분은 좀 왜 떨어졌네 모셔서 이 자소서를 좀 함께 점검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혹시나 좀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희 왜 떨어졌나 시즌4에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분 스펙을 보면서 대외 활동에 이제 뭐 SK 하이닉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했는데
수상은 못했다. 네. 이 수상은 못했는데도 이 부분을 쓰거나 이거를 또 자소서에 녹여내는 게 괜찮은 소재인가요? 네, 그렇죠. 소위 이제 경험을 묻는 문항에 쓰기 딱 좋은 겁니다. 뭐 실패한 경험을 대놓고 묻는 회사도 있고요. 네네.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을 묻습니다. 꼭 의미 있다는 게 목표를 달성하고 이루는 것만은 아니죠. 우린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뭐 저의 오프닝 멘트처럼 그죠? 이런 실수들이 있었고 그 실수 끝에 더 나은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 공모전 참여 수상 실패의 원인을 알게 되었고 내가 내 역할을 못했거나 전체 안에서의 어떤 목표 달성에 부분적으로 미진했던 걸 확인하여 그 이후에는 나아졌다고 한다거나 앞으로 나아질 예정이나 혹은 그럴 계획이다 식의 마무리되는 구성으로 경험 중심의 글을 쓰기에 좋을 경험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턴 경험 때 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도체 전후 공정 관련 경험이 있다 하시니 인턴 경험 뭐 제가 100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활용 가능한 가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한 채 너무 마인드적으로 너무 뻔한 얘기들을 좀 적으셨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앞섭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의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그딩그딩 사실 두 분 다 27살 남성 구직자인데 또 공통적으로 두 분 다 오픽 성적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야 할 필요성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니나쌤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받을 행운의 주인공을 어떻게 뭐 차코티님 아니면 신쌤 캐스터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오픽은 니나쌤. 이 정말 귀한 수강권입니다. 이 수강권을 오늘도 변함없이 신쌤 캐스터께 맡기겠습니다. 네. 전 뽑으시려는 줄 알았어요. 저는 두 번째 분은 왜 떨어졌나에 좀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시면 자소서 점검 받으시면서 더 서류 합격률이 높아질 것 같고 첫 번째 분한테 주고 싶은데요. 네. 유통 알바 하면서 이 오픽 점수를 좀 더 올리시면은 그래도 스펙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딩그딩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딩그딩 축하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위포트의 차재현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4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